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오늘의 핵심으로 무조건적으로 네. 해야 되는 이야기가 또 있죠. 책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 하나가 또 나왔어요. 김원식 평론가님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봤는데요. 아, 본인이 쓰시고 안 읽어보셨어요. 아, 쓰기만 하고 읽진 않으셨구나. 저는 원고 상태만 봤기 때문에 실감되고 이건 잘 안 알겠습니다. 대필 절대 아니고요. 자, 그거 김원식 평론가님이 써주신 책이에요. 문화로 읽는 세상.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시사 프로에서 사라진 문화 이야기들 이렇게 돼 있어서 요즘에 시사 프로에서 문화를 아예 안 다루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게 뭐냐면 문화라는 게 원래 우리 사회나 세상이 가야 될 바람직한 지향점들을 콘텐츠 안에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좀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약간 우리 어떤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슬쩍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네요. 네, 그럼 읽어봐야겠어요. 네. 문화가 우리의 그런 뭐 그런 뭐랄까요 생각이나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바꾸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BTS도 그렇고 영화 콘텐츠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메시지 중점으로 또 이제 다뤄주셨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책 홍보하는데 이렇게 시큰둥하게 계셔도 돼요? 아, 네. 책을 블로그를 왜 보세요 지금? 아니 책을 안 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빨리 쓰고 싶다. 예. 한 권이라도 제대로. 곧 나오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곧 크라우드펀딩 한다는 출판사가 나한테 붙질 않아. 아니 이것도 곧 있으면 15만 또 되잖아요. 네. 성수대로가. 자, 그래서 김원식 평론가님 책과 그리고 우리 성수대로의 구독 그리고 가입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컨텐츠 얘기를 해봐야죠. 가장 핫하고 또 가장 재밌다고 흥행 돌풍을 또 일으키고 있는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와, 개봉하자마자 하루 만에 거의 60만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100만 넘었어요. 100만 넘었어요. 100만이요? 이 시국에.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 게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일 날 개봉을 해가지고 수목금 3일 동안에 그냥 100만 이상이 돼버린 건데. 오늘 또 많이 보시겠죠. 오늘 이제 주말까지 그렇죠. 가면 200만이 넘어설 거를 거리두기가 막고 있죠. 거리두기가 막고 있어요. 10시까지로 그냥 영업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게 이거는 좀 릴리즈를 길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간격이 있기 때문에 덜하기 때문에 좀 극장에 시간 제한은 좀 유연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극장을 10시까지밖에 안 하는 건 좀 살짝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네. 아니면 왜냐하면 초저녁에 몰리라는 얘기인데 그게 더 위험하죠. 맞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새벽대로 다 풀어주죠. 그렇죠. 새벽 사실 극장에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말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노웨이 홈. 제가 사실 그 긴 러닝타임이 있는 영화를 집중해서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2시간 반 가까이 거의 3시간인데 제가 진드건이 앉아있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 졸고 네. 저는 그래요? 그 심야영화로 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전체적인 내용은 되게 막 엄청 펀하고 막 밝기보다는 사실 좀 약간 아픔과 뭐 이런 우울함 약간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요? 네,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웃음 포인트들 저는 개그 코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그 코드가 계속 들어가 있던데요. 그래요? 네. 오히려 밝아요 그때에 비해서. 맞아요. 그렇구나. 되게 별로셨나 보다. 저는 되게 다크했다고 생각이 다크했다고요? 드는데. 다크했다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의견이 좀 갈리네요. 저는 그가 나오지 몰랐다. 그가 나오지 몰랐어. 그가 나와서 내가 좋았다는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 아들하고 같이 그러게요. 이렇게 보러 갔거든. 네. 그가 나오는 순간 나는 울고 있고 애는 지루해서 이러고 있고. 알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스파이더맨의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정말 기획적인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해주고 싶다. 그리고 마블의 세계관이 계속 확장하고 있구나. 그게 스파이더맨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어쨌든 일단 종결된 그런 상황에서 어벤져스의 그 정신, 철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반갑기도 했어요. 그리고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까 제작비도 말씀하셨지만 네. 야 저렇게 시각적 효과를 참 시도할 수 있구나. 근데 저게 가능하려면 제작비를 저렇게 정말 물량 공세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좀 부러운 점도 있었고, 또 한국에 지금 컨텐츠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좀 이런 기회를 많이 주면은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10분의 1의 가격으로. 알겠습니다. 의견이 살짝 좀 톤이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좋았던 분 먼저 가볼게요. 네. 예. 자, 일단 이번 그 스파이더맨은 진짜 동시대를 살고 있어요. 동시대를 살고 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스파이더맨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의 스파이더맨은 살짝 1980년대의 미국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2002년인데도 1980년대, 90년대 초반 이때 계속 슈퍼파워를 그리워하고 세계의 경찰이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여기저기 시비 걸고 하는 미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실제로 보여요. 그리고 샘 레이미 감독이 그거를 어느 정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관통하는 명대사가 이거잖아요. 강한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그것만 나오면 사람이 죽는다고 우리 PD님은 그 대사가 나오면 누가 죽는다고 생각한대 이미.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누군가 희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스파이더맨이 힘을 썼기 때문이고 힘을 쓰면 반드시 그런 또 비극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샘 레이미 감독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미국은 실제로 샘 레이미가 보기에는 16, 17살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네. 어려. 책임감도 없어. 그리고 막 팔랑팔랑 바뀌어. 자기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또 지식은 있다고 자기가 자부해. 그러다가 사고를 쳐. 그게 미국인 거야. 그래서 너 정신 차려. 네가 전체 뭐냐. 너는 히어로야. 네가 진짜 히어로라고 말한다면 히어로로서의 자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전체에 관통하는 화두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번 작품은 더 성장해서 너는 히어로도 아니야. 너는 히어로도 아니야.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신영아 보는 거 맞죠? 오전을 보는 거야. 아니, 사람이 되어라는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어디 뭐 불교 캠프 갔다 왔어요? 사람이 되어라는 뭐예요? 이 핵심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 사람이. 그래야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예.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선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갖다 깨닫게 하는데 이런 면들이 어벤져스를 통한 스파이더맨의 각성이고 발견이다.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 이 시대에 필요한 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거기 보면은 막 무슨 방송국이라고 하는데도 전부 완전 유튜브 방송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시대의 특성들을 다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니고 이런 장면들도 보면은 지금 사이버 레카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장면들을 그대로 연상시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해결책도 이 시대에 맞게 내놓고 있어서 시대가 살아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적인 측면은 2부에 조금 더 저희가 예. 디테일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네. 자, 일단 김홍식 평론가님 뭐 좋았다, 보여줄 건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이제 말씀했던 파파라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나 정치를 바라볼 때도 생각해야 될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좀 설명하셨는데 스파이더맨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프레임이죠. 언론의. 네. 언론의 프레임.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 현상이나 정책 현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새롭게 시도를 한다. 새롭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자극하는 거죠. 야, 네가 출동하자마자 뭔 일이 잘못되잖아. 누가 죽잖아. 근데 그 중간의 과정은 다 생략해. 그리고 원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는 저널리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히어로물에서는 그런데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현상하고 본질을 이제 왜곡시키는 형태를 그 짧은 그 뭐 내러티브에서 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생각해 볼 점들이 꽤 있었다. 영웅 담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점들은 저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악당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스토리 구성상. 네. 그래서 이건 또 한국 아니면 동양적인 어떤 세계관이 할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베낀 것 같아. 그렇지. 그런 장면은 진짜. 한국 드라마를? 어. 아니 왜냐면 같은 영화 본 것 같아. 아니 물론 제작이 사실은 할리우드 방식이 네. 우리 한국계 사람 스태프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집단적으로 이게 집단 창작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요 많이 기시감이 느껴져. 그래서 정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저런 그 세계관을 결국 도둑질해 가는 건데 우리가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약간 동양적으로 이전의 악당 세계관과는 조금 다른 네.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2부에 그 가서 네. 그래요? 다만 너무 스포야. 단순하게 가진 않더라. 악당을 내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네. 거기서 또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굉장히 큰 치명적인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예, 그 설정도 굉장히 좋았다. 야. 뭐 그런 거. 시청자분들이 2부를 안 보고는 못 빼겠어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에이, 뭐 참겠다. 그냥 2부 눌러버리고. 네. 저희 스포 먼저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포 먼저. 네, 스포 먼저 볼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세영 씨는 아까 유머 코드 얘기했는데. 네. 유머 코드는 어떤 게, 뭐가 재밌었어요? 뭐가 세영 씨 유머 코드예요?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아, 근데 맞아.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네. 그 요소 요소마다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웃음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굉장히 것 같아요. 꼼꼼하게. 네, 맞아요. 야, 그걸 다 체크를 하셨구나. 저는 그 웃음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그런 사람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네, 대충 예를 들면 하나만 뭐 예를 들어주세요. 개그 코드를요? 아 이거 기억이 안 웃기다고 해놓고 웃긴 걸 예를 뭐 여러 가지 그 돼. 약간 대화에서 나왔던 그런 그, 아니 세 명에 등장하잖아요 그 친구들 MJ하고 너도 네드하고 이렇게 그들이 주고받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네 맞아요. 소소한 개그 포인트가 많아. 아니 그리고 저 나는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였는데 뭐 그 MJ가 스파이더맨이 막 그 헬기에 쫓기고 막 이러다가 네. 이제 집에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백화점 열려서 아니 너희들 성에 대한 문제는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이런 거. 야한 것만 기억하시는. 너 나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만드냐? 저도 약간 웃음 코드 얘기하니까 저도 그거 기억나네요. 옥상에서 MJ랑 그 이제 피터 파커랑 둘이 이제 키스하려고 약간 그 카메라를 다 피해가지고 키스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드가 올라가지고 아 밖에는 프라이버시가 없어 이러면서 막 방해할 때 그때 약간 유머 코드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두 분은 그런 코드가 또 네. 저희 코드가 맞네요 역시. 그렇죠. 제가 선배님한테 잘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볼거리를 지금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스토리 구성도 그렇고 유머 코드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관점도 그렇고 좋은 멀티버스 정도는 얘기해도 네, 맞아요. 저도 그게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볼거리를 얘기할 때 이 멀티버스 개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있죠. 다양한 우주들이 평행 우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평행이론. 그래가지고 이 평행 우주 이론은 차원의 장비역이 깨지면 다른 평행 우주의 사람들이 넘나들 수 있다는 것까지 주장을 해요. 콱 마법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진공청소기로 롤롤롤 아저씨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가지고 네.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악당들이 들어와 그렇게 네네. 악당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랑 친숙한 악당들 진짜 원래 그 예고편에서도 나오죠.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야 이 스파이더맨 1 2002년도에 악당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완전히 그 가요 톱텐 뭐 무슨 방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서 아 예전에 무한도전 토토가 하던 느낌. 내가 아는 토토들 다 나와가지고 내 추억을 다 건드리는. 아 요놈들 봐라. 아주 장사 잘하는데 이런 장사 잘하는데 유병재 같은 경우는 사골 울이나 그러면서 울고 있고 막 지는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거라서 네. 아이디어로서의 이 그 다층 우주의 그 개념은 진짜 좋았는데 근데 과학적으로는 납득시키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돼. 그거는 그렇죠. 포기라고 그냥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악당 빌런들이 네. 대규모로 나온다니까 은근 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각 한편 한편마다 힘겹게 싸워서 이긴 대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대상들이 다 나온다. 그러면 스파이더맨 혼자 어떻게 그걸 대결을 보냐?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나?
그런 포인트로 좀 봤었죠. 아 근데 비장의 무기가 있더만요. 멀티버스라는 개념, 그러니까 다른 차원. 이건 사실은 뭐 제작자나 아니면 CG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왔을 때 몇 번 보여주기는 했지만 다른 차원에서 넘어오고 다른 차원의 우주,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우주를 어떻게 유치하지 않게 CG로 잘 구현하느냐,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뭐 그런 멀티버스에서 다른 차원을 보여준 건 아니고 그 다른 차원에서 오는 캐릭터 자체에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 네. 가장 인상적이게 봤던 그 시각적 장면은 이 닥터 스트레인저와 이제 스파이더맨이 도시 공간에서 활공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싸우죠. 싸우죠. 그 의사결정에 관련돼서 닥터 스트레인저는 반대하는 거고 스파이더맨은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 장면은 명장면이다 진짜. 그 장면 명장면. 그게 핵심이었어. 아마 제작비의 대부분이 거기에 맞아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진짜 할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파이더맨의 기본적인 그런 이제 가치는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인지심리학이나 성취심리학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 공간이라는 건 사실 우리 그 사람들이 도시공간에 거주하지만 거의 위험사회처럼 짓눌리고 수동적으로 눌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의 매력은 거기를 활공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그게 사실은 대리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관점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도시공간이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요. 맞아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참 잘 실현해서 야 그건 좀 부럽더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인의 한 거의 95% 이상이 도시 공간에서 살거든요. 그 도시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라는 거를 그 짧은 장면에서 잘 보여주니까 저는 내심 부럽기도 하고 좀 더 디벨롭 시켰으면 좋겠다. 한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저는 그 인셉션에서 막 이렇게 막 도시가 막 도로가 휘어지고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거를 봤을 때도 와 이런 상상력과 이거를 뭔가 비주얼적으로 구현한다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멋있게 뭔가 아티스틱하게 딱 예술적으로 해놔가지고 그 몇 분만 봐도 진짜 이 영화의 뭔가 비주얼적인 거는 진짜 크게 많이 보여줬다. 예, 봤어요. 그 아까 채책 얘기도 했지만은 약간의 문화 비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타버스 담론이 많이 나오는데 조악해 사실. 맞아. 심지어는 캐릭터 그러니까 그 아바타가 사실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 아바타 개념을 뛰어넘어가지고 약간 비전을 제시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그 비전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멀티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좀 혼동되지 말고 실제 우리가 공간을 바라볼 때 어떤 그 꿈 뭐 상상을 해야 되나 이걸 좀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런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톰 홀랜드 연기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뭔가 액션과 좀 톰 홀랜드의 그런 청춘기? 약간 요런 느낌을 많이 담았다면, 이번에는 뭔가 진짜 성장, 어른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 예, 그리고, 톰 홀랜드의 감정 연기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단 톰 홀랜드가 이 바로 직전에 이 제대로 된 성인 어떤 연기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깊이까지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유감없이 발휘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전에 톰 홀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전에 스파이더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일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정의 깊이와 맞아요. 또 고민의 어떤 묵직함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눈빛과 감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톰 홀랜드가 나오는 이 일련의 시리즈 이 일련의 시리즈가 더 완벽해졌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7살 채 성장하지 못한 미국을 상징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톰 홀랜드를 통해서 미국이 성장했어. 그러면 걔네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 어벤져스 제작진들은 간절히 우리가 이제 좀 달라진 세상 걔네들은 선거로 누군가를 뽑긴 하지만 그 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들의 꿈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랬지만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봤어. 그런데 그것을 그 염원을 이 컨텐츠 안에 담더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새로운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나름대로는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며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저런 거.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개 하나의 어떤 성장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키운 것 같아. 톰 홀랜드라고 하는 그 배우를 그렇게 키워야지만 자기네들 작품에 어떤 활용 점정이 딱 찍히는 거야.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젠데이아 연기도 저는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젠데이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 이상형이거든요. MJ 말씀하시는 거죠? 네, MJ 젠데이아. 이상형이에요? 네. 96년생이죠 젠데이아. 나이까지 나이까지 나이가 왜 나와? 그 MJ의 연기도 굉장히 성숙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가 어린애에서 네. 진짜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그런 나이를 그리고 그런 어떤 풍모를 다 보여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모로 이거 얘기가 될 만한 작품입니다. 뭔가 저는 굉장히 어벤져스 시리즈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봤을 때 미국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좀 배워서 맞아. 새로운 어쨌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지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을 보고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되는 게 비록 젊은 세대지만은 세계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이제 맡아가지고 잘 이끌어가는 그 과정도 야, 이제 스파이더맨이 그냥 오락 영화가 아니고 어떤 전 세계적인 비전을 생각하게 만드는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MJ랑 스파이더맨이랑 커플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몰입감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 같다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진짜 사귀어요? 실제로 연인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셨어요? 아 모르셨어요? 그래요? 네. 오. 에 공식. 갑자기 아니, 왜 니가 말을 해? 아 갑자기 본인 가능성이 아 이상형이었는데 아 안 해 아이 골키퍼 있다고 뭐 그러나? 아 나쁜 남자 아 골키퍼가 아, 너무 잘 맞는 골키퍼인데 아 골키퍼가 너무 대단하구나 그렇죠 아 두 분 모르셨구나 아 0.1% 희망이라도 가져왔는데 재산만으로 해도 아. 어마어마한 차이로 만약에 제가 있더라고. 그쵸 제가 2부에서 만약에 안 나온다면서 집에 간 걸로 가긴 어딜 가 6천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 말해 아, 그리고 개그 코드 둘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둘이 개그 코드가 아. 잘 맞아서 친구였다가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까지 봤습니다 대단한 놈이네 알겠습니다. 컨텐츠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2부에 가서 많이 풀어놓죠. 알겠습니다. 네. 2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화끈하게 지금 컨텐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얼얼해요. 어. 단 거 먹어야죠. 그럽시다. 네, 달달한 거. 자, 여러분. 아, 여기 있네요. 눈앞에 노지 조생귤이 있습니다. 아, 조생귤 좋습니다. 딱 크기도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 크기. 이 크기가 사실은 제일 맛있어요. 요거보다 커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싱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귤은 큰 거 탐내는 게 아닙니다. 이 노지 조생귤 더 탐나네. 우리 제주의 좋은 산물들을 서울에 공급하는 이 유통사에서 엄선한 농장에서 만든 건데 그 농장에 제가 가봤잖아요. 액비들을 어떻게 주느냐. 귤나무들이 쫙 있으면 그 사이로 파이프라인이 쫙 지나가요. 이거 진짜 맛있어. 와. 맛있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이건 진짜 신맛이 1도 없어. 이건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히네. 노지 조생귤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아. 그 액비들이 쫙 이렇게 계속 뿌리에 비료를 주는데 그거를 먹고 자라면 이게 천연 발효 비료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자라면 우와. 일단 면역력이 너무 좋아져서 병충해로부터 강하니까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농약 없이 이 유기농으로 이 귤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당도 선별 수확이라고 맨 위가 가장 빨리 노래지고 또 단맛도 제일 먼저 들죠. 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 위에 것만 딱 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운데 것만 또 딱 따고 가운데 게 달아졌을 때 마지막 맨 밑에 나무 밑에 있는 거를 그게 충분히 달아졌을 때 따요.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세 더블로 들어. 그렇지만 당도는 균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일정 정도 올라갔는지는 브릭스를 딱 검사해가지고 이 정도 올라왔을 때 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포인트가 황토방에서 후숙을 하는데 황토방에서 후숙을 하면 훨씬 더 맛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또 특히나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맛있다. 자, 5kg에 2만 원.
5kg에 2만 원. 10kg에 3만 원. 10kg에 3만 원. 이거보다 더 싼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맛을 내는 데는 없다. 이렇게 무농약으로 만드는 데는 없다. 안전한 우리 상품을 아이들한테 선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더 탐란의 주문 전화는 010-6235-4952. 010-6235-4952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조생귤 5kg. 6235-4952. 예. 5kg, 그 뭐, 한 세트,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보내면 거기서 어디 어디 그,로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배송하겠습니다 이런 걸 답장을 해주시니까 겨울은 귤 쟁여놓는 걸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귤 드시면서 저희 컨텐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1부에서는 답답해서 2부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 관련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하면서 메시지도 얘기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2부에서 저희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출발하시죠.